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레슨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림 레슨을 드릴 건데요. 아시죠? 이병옥 골프학교에서의 레슨 영상은 노 NG, 노 컷, 노 편집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는 라이브 레슨이에요. 라이브 레슨은 이미 보통 우리가 라이브 레슨 하면 생방송 라이브 레슨 하잖아요. 생방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자체, 우리가 실수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런 모든 부분을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옷부터 보세요. 오늘 지금 제가 저녁에 정유철 프로랑도 그 저녁 약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립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백 번을 설명을 했지만 늘 새로운 우리 그 골프를 입문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그 촬영 감독 그리고 MC는 누구죠? 안녕하세요. 지승은 프로입니다. 네, 지승은 프로입니다. 지승은 프로입니다 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지승은 프로입니다. 그렇죠. 지승은 프로입니다가 아니라 지승은 프로입니다 라고 발음을 한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네. 끼어들어와도 돼요. 알겠습니다. 끝나고 한대 맞는 수 있지만 끼어들어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손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손이요. 와, 너무 나간다. 제 손을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내 한 대 벌었어요. 자, 우리 그립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잡을 때 그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인터락킹 그립도 있고 베이스볼 그립 이런 전문 용어 책에서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립을 때 일단 손바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책에서는 요 검지 세 번째 바디에서 이 두툼한 손바닥 윗부분을 이렇게 대각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잡잖아요. 힘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 골프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 손가락하고 손바닥하고 만나는 여기를 일자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제 클럽을 제대로 돌려서 잡으면 여기를 이렇게 이걸 쥐게 되면 공간이 뜹니다. 손바닥 부분, 이 부분 이제 공간이 떠 있죠. 이렇게 잡아도 떠 있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딱 보면 스트롱 그립이 잡히게 돼 있어요. 스트롱 그립이란 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이 만나는 이 선, 이 크리즈가 사실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크리즈가 오른쪽 어깨를 향할 때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이 내 오른쪽 귀 쪽으로 좀 덜 돌아가 있으면 뉴트럴. 그리고 이 선이 내 턱 쪽으로 오면 윗 그립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려 잡으면요, 손이 확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은 이제 그 우리가 자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자꾸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립은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잡잖아요. 이제 뭐 물론 이렇게 위아래로 잡지만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손이 왼손이 스트롱으로 가면 오른손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손이 돌 때 세게 돌리려고 이만큼을 돌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도 돌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돌려야지. 그러면 오른손은 방해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늘 그립은 돌릴 때 이렇게 왼손이 덮어잡으면 오른손은 밑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가면 똑같이 그 다음에 약간 되면 이렇게 덮는 이런 형태로 항상 같이 일체가 돼서 같은 팀으로 다녀야 되지 이렇게 덮으니까 이렇게 덮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뒤집으니까 이렇게 뒤집는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잡으면 이렇게 덮는 형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손바닥이 이때는 하늘을 보는 형태로 잡아줬을 때 이제 스트롱 그립이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더 크면 이제 훅 그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보통 여러분들이 그 구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릴 텐데 골프는요 단 한 구간도 직선 구간이 없어요. 직선 구간이 없다는 뜻은 스윙을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원심력은 회전이 될 때 그 속도에 따라서 중간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공이 날아가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는 건 이 원심력에 의해서 공이 밖으로 나가는 걸 좀 덜 나가게 방어해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손가락으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을 검지 위에다 올려놓고,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이제 걸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오버래핑 그립이라는 거예요. 가장 이제 전통적인 그립이죠. 뭐 해리 바던에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뭐 바던 그립이라고 하는데 저는 손가락이 짧아서 이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박세리 선수도 그렇게 잡는데 이렇게 약간 얹는 형태로 잡는 그런 그립 형태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하면서 이렇게 인터락킹 그립이라고 해서 가운데서 락을 건다. 그래서 인터락킹 그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그립은 사실은
많은 우리 그 골퍼분들이 호소하는 게 하다 보면 손이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손가락 이쪽 부분이 많은 통증을 느낀다라는 그런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좀 편하게 손을 좀 자유롭게 움직이는 스윙을 되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래핑, 응용된 오버래핑 그립을 좀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그립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잡아야 되냐고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립의 강도는 제가 좀 약간 뒤로 가보세요. 뒤로 가서 우리 그냥 보통 느슨하게 잡으세요 하면 그냥 탁 내려놓거든요. 거의 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전히 놓고 있으면 스윙할 때가 지금 최고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바닥이라고 치면 나도 모르게 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너무 그립이 약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무 그립이 약하면 너무 풀다 보니까 이쪽에서 뒷땅이 납니다.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냐. 내가 거의 바닥에는 맞지만 거의 내 손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정도의 이 힘. 내가 공중에 띄워도 거의 들고 있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들고 있을 수 있는 이 힘. 특히 왼손에 있어서의 이 끝에 중지, 약지,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이 세 손가락이 버텨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 뭐 라이브 레슨은 항상 착한 척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지승 프로가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어요? 네. 그립 설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 지승 프로 얼굴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제 레슨 날이기 때문에 지승 프로 목소리만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인사는 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자, 어땠어요? 촬영을 해보니까. 아이고 얼굴 빨개지는 거. 네. 제가 카메라를 안 친해서. 네. 앞으로는 좀 열심히 네. 말도 열심히 하고 얼굴 빨개지지 말고 꼭 맥주 마신 거 있잖아. 알겠습니다. 네. 저 지승은 프로도 여기서 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레슨 앞으로 저희 팀에서 굉장히 러프하게 라이브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